올해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 가장 핫했던 게임이 뭘까요? 바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주년을 맞아 엄청난 이벤트로 모든 메이플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직 20주년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대박인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넥슨 인기 MMORPG 메이플 스토리가 삼성 강남에서 특별한 콜라보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이번 팝업 스토어 컨셉은 메이플의 도트 감성을 가득 살려 꾸며봤습니다.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메이플 팝업 스토어 몬스터 하우스에서는 다양한 포토존과 메이플 스토리 월드 게임존, 그리고 굿즈숍, 3층 센터커피에서는 스페셜 메뉴와 SLBS와 콜라보한 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오픈 주말 이틀간 예약제로 진행한 몬스터하우스는 예약 시작 약 1분 만에 모든 시간대가 매진됐어요. 아무래도 이번 팝업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10월 더현대 팝업스토어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굿즈도 미리 볼 수 있고 언제나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장패드에 있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숍에 들려 원하는 굿즈를 구매한 뒤 관람을 시작했죠. 그리고 팝업스토어 안을 둘러보면 몬스터들로 꾸며진 포토존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소품들을 들고 쾌적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예티의 방에선 메이플 월드 체험존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귀여워서 마시기 미안해지는 다양한 몬스터 라떼 아트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옆에서 삼성 관련 메이플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SLBS에서도 폴드 케이스와 다양한 키링, 그립톡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몬스터하우스는 지난 7월 삼성 강남과 함께 진행한 메이플 스토리 월드 활용 교육의 연장선에 있었는데요. 당시 수강생에게만 한정된 공간을 메이플답게 탈바꿈해 메이플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답니다. 넥슨은 전부터 메이플 스토리 IP 확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감히 모니터 안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상상하고 실행에 옮겼죠. 오케스트라부터 팬페스티벌, 메이플 월드로 배우는 개발인재 양성까지 진행했는데요.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 30주년엔 어떤 이벤트로 우리들을 놀라게 해줄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은 이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